이번 시간에는 대손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이란 거래처의 파산, 폐업, 행방불명, 사망 등의 사유로 받아야 될 돈인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대손 회계라고 합니다. 대손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계정이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 대손 상각비와 기타의 대손 상각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파산 등의 사유로 받아야 될 돈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면 회사는 해당되는 채권을 장부에서 없애고, 즉 감소시키고 그 부분을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받아야 될 채권이 회수 불능된다면 이에 따른 손실을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그 비용의 이름으로 두 가지의 계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손상각비는요, 판관비에 속하는 계정이고, 두 번째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계정입니다. 각각의 용도는 해당되는 채권에 따라 다른데, 해당되는 채권이 매출 채권, 즉 외상 매출금과 받으음일 경우 거기에 따른 비용은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매출 채권은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고 받아야 될 돈이므로 그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 아닌 채권, 즉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두 번째, 대손충당금 계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이 계속 발생될 경우 회사는 거래처 재무 상태로 인해서 당사의 재무 구조가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당사는 물건 파는 것과 관계돼서 전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의 재무 상태가 나쁨으로 인해서 당사도 재무 구조가 악화된다면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산일이 되면요, 12월 30일 보고 기간 말이 되면 받아야 될 채권, 받아야 될 돈, 그 받아야 될 그 돈, 그 수취 채권 잔액에서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을 하여 그 금액을 대손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비용 처리하고요, 해당되는 그 돈을 대손 충당금에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대손 충당금에다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손 충당금은 해당되는 채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왼쪽에 있는 것처럼 표시합니다. 채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이 있다면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그 해당되는 외상매출금 중에서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금액인 대손충당금을 씁니다. 외상매출금 잔액에서 설정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그 금액을 옆에다가 기재합니다. 이를 해당되는 외상매출금의 장부금액, 회수가능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된 보고서를 보는 이해관계자는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얼마를 추정해서 현재 회수가 가능한 금액, 장부금액은 얼마다라고 충분히 해당되는 채권에 대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계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과 관계되는 대손충당금 설정 시에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말에 채권 잔액에서 곱하기 대손 추정률. 추정률은 시험 시에 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1%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빼기 남아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회계 처리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을 때, 이전 연도에 대손충당금 잔액을 설정한 적이 없거나, 또는 대손이 발생해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전부 다 소모할 경우, 결산 시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습니다. 또는 최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처음으로 설정하니까 해당되는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들, 우리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을 경우입니다. 자, 이럴 경우 기말의 채권 잔액에다가 대손 추정률을 곱합니다. 잔액은 없으므로 빼기 0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말의 채권 잔액이 1억입니다. 대손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는 1%라고 해보죠. 대손충당금은 설정한 적이 없으므로 잔액이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억 곱하기 1%에서 100만 원 나오고요. 100만 원 빼기 0 하면 또 100만 원이죠. 그럼 100만 원이 이 회사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야 될 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그 금액을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해당되는 채권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미라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만약에 채권이 기타 채권이라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손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겠고요. 대손충당금은 재무상태표에다 반영을 해서 채권에서 차감을 할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는 거죠. 이 대손충당금은 자산에 해당되는 채권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감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대변이 됩니다. 결산일 현재 대손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비용 처리를 할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 대손 설정할 금액, 즉 대손 예상액 있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을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을 때는 전액을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했는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일부 있을 경우, 대손예상액, 즉 기말의 채권잔액 곱하기 대손추정률이 대손예상액입니다. 이 금액에서 빼기 대손충당금 잔액을 하게 됩니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다는 말은 이전 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서 당기에 해당되는 대손충당금을 일부를 쓰고 남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쓰고 다 남았을 때를 말합니다. 대손에 대비해서 대손충당금을 만들었을 때 어디까지나 추정해서 만들었으므로 항상 그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있을 확률도 높죠. 만약에 남아있게 된다면 그 잔액에 해당되는 만큼을 뺀 보충액 금액을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으로 기억하고 회계 처리는 똑같지만 금액은 더 작게 되는 거죠. 회사가 만들고자 하는 대손 예상액만큼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액이 있다면 그 잔액을 뺀 나머지만 보충, 리필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의 채권 잔액이 1억이고 대선 충당률이 1%다. 그리고 대선 충당금 잔액이 50만원 남아있다라고 그런다면 만들 금액은 100만원인데 50만원이 남아있으니까 50만원만 더 보충을 하면 회사가 원하는 설정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50만원만 보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없을 때하고 달리 대손충당금 잔액이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그 잔액에 해당되는 만큼을 뺀 나머지만 보충하기 때문에 더 적은 금액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손충당금 잔액이요, 만들고자 하는 대손 예상액보다 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잔액에서 예상한 금액을 빼서 환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1억이고 대선 추정률이 1%입니다. 그러면 100만원만 만들면 되는데 남아있는 대선 충당금 잔액이 120이 있다고 해보죠. 100만원만 만들면 되는데 잔액이 120이 있으므로 20만원은 환입을 해야 됩니다. 환입을 위해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을 쓰게 됩니다. 결국 대손 충당금과 관련해서 설정을 하다 보면 대손 충당금 환입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손에 관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이 대손 상각비, 기타의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환입 이 계정이 전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시험을 보실 경우요, 시험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결산시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 보실 때 해당되는 채권의 잔액하고 대손충당금 잔액은 장부에서 조회를 하여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서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련된 이 공식은 반드시 숙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리뷰를 보면은요, 대손 예상한 금액하고 남아있는 충당금 잔액이 같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예상한 금액이 100만원이고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도 100만원이 있다. 그러면 공식에 대입하면 설정액은 0이 되겠죠. 즉 외상매출금 1억에 대해서 1%를 대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즉 100만원 만들면 되는데 남아있는 것도 100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원 빼기 100만원 하면 0이 되겠죠. 그럴 경우는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서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에 외상매출금 잔액 1000만원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에 대입을 합니다. 1000만원 곱하기 대손추정률 1%, 1%가 대손추정률입니다. 곱하기 대손충당금 잔액,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을 때 장부에 1000만원의 1%인 10만원을 전액 비용 처리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그 비용은 충당금에다가 전입을 하게 됩니다. 자, 5만원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10만원에서 5만원을 뺀 5만원만 설정하죠. 그래서 대손충당금 잔액이 일부라도 남아있으면 설정할 금액은 그 해당되는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설정하므로 회계 처리하면 금액이 더 작게 됩니다. 만약에 12만원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그러는데, 10만원 만들 건데 12만원 남아있다면 환입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타입은요, 두 번째 타입, 니은이 됩니다. 니은에다 중요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니은에 그 해당되는 회계 처리는 항상 위에 있는 공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들어 놓은 대손 충당금은 대손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냐?
먼저 대손이 발생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 잔액을 조회해서 그 대손충당금으로 먼저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일부가 부족하거나 아예 대손충당금 잔액을 조회했는데 없을 때는 비용 처리합니다. 그 비용의 두개 중에 하나로 처리하는 거죠. 채권을 보면서. 이 부분은 예제를 잠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도 세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외상 매출금 10만 원 대손이 됐습니다. 거래처 파산으로 대손 충당금이 10만 원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으로 다 처리하시면 돼요.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대변에 설정했기 때문에 가져다 쓸 때는 차변에다가 써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손 충당금이 5만 원밖에 없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잔액이 5만 원밖에 없으므로 부족하죠. 대손이 된 금액은 10만 원인데, 그럴 경우는 채권을 보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이고,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세 번째, 아예 충당금 잔액이 없다 그러면 전액 비용 처리한다 이런 말입니다. 시험을 볼 경우 대손 충당금 조회를 해서 푸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조회를 하지 않을 경우는 잔액을 써줍니다. 그래서 2번 해당되는 타입을 잘 봐두셔야 되고요. 잔액이 충분하면 1번처럼 되는 거고, 아예 없으면 3번처럼 된다라는 것도 같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를 만든 그 근거는요, 시험하고 관계는 없지만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데, 올해 매출이 있으면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들은 올해 비용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매출이 외상 같은 채권으로 발생되는 매출이라면 해당되는 돈이 그 해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음해 이후에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해 이후에 정상적으로 다 받으면 아무런 이상은 없는데요. 만약에 받을 수 없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다음 연도에 일부가 회수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비용 처리가 되죠. 즉, 올해 매출이 있었는데 대손이 다음 연도에 발생돼서 그 매출에 따른 비용인 대손상각비나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그리고요. 보고서에 그 전에 이해 관계자들에게 보고했던 그 채권 금액이 정확하게 보고가 안된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대손을 회사가 예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의 재무구조는 극도로 악화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회계연구원에서는 연구를 하여 채권이 있을 경우는 기말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할 거라고 추정이 된다면 올해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올해 대손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채권이 100% 회수가 안 된다면 이해관계자한테 회수가 안될 금액을 갖다가 차감을 해서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채권의 장부 금액을 표시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런 결론 절차로 대손에 관한 회계 처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하고 관계돼서는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장 많이 나오므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암기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